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딴 데서 못 먹어 이런 거. 꼭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식욕 없으시거나 몸 안 좋으실 때 맛있게 드시고 몸에 좋은 소고기 죽 해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장국죽입니다. 오늘 포인트는요 소고기를 어떤 부위를 쓰느냐예요. 제가 지난번에 육전 해드렸죠. 아 제가 이거 육전 만들려고 생각했더니요 아 죽에다가 이거 쓰면 딱 좋은 두께에다가 기름기 없죠, 순살코기죠. 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드립니다. 거기다가 한 달 전쯤에 햇 이런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글씨 보이시죠? 한국 글자 아닌 것 같아. 이분이 소고기 죽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오늘 또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 환절기에다가 몸 안 좋은 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지난번 육전은 한우 세일하길래 한우로 했는데 오늘은 호주산 육전용 홍두깨살로 하겠습니다. 요거요 400g에 14,800원, 100g에 3,7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오늘 맛있게 해드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요 쌀 2인분 준비했습니다. 요거 1인분짜리 2개 넣어갖고요 하여튼 30분 불리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불려졌어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마른 표고버섯 2개 준비했습니다. 마늘 4개 준비했고요. 파 요정도 준비했어요. 한 25-5cm 되겠죠. 오늘 소고기입니다. 요거 육전용으로 된 홍두깨살인데 여기 지금 이게 400g인데요 오늘 80g 쓰겠습니다. 대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2인분에 40g 쓰세요. 1인분에 20g씩. 저처럼 소고기 죽을 먹고 싶다, 식욕이 없다 그런 분들은 80g 쓰겠습니다. 1인용에 40g씩입니다. 자, 이거 뜯어서 확인할게요. 어우, 요만큼 하니까 벌써 77g인데 자,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육전 드시든 냉동실 넣어놨다가 또 만드시든. 자, 잠시 표고버섯 설명드릴게요. 요거요 2013년 정도에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 맛있고 건강한 슈퍼푸드를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그리스의 올리브, 뭐 2위가 어디 거, 4위가 이태리 토마토, 5위가 한국산 표고버섯에 선정됐어요. 대단하죠? 자, 오늘 그거 하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강에 좋은 소고기로요. 맛있는 죽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전통 방식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요 쌀에 물기를 빼는 거예요. 대신 요 쌀 지금 불린 물은 이미 다 씻은 거니까 요 버리지 마세요. 자, 요쪽으로 쏟아 넣겠습니다. 자, 요렇게 놔두고요. 저희는 표고버섯 살짝 불리는 작업하고 소고기 살짝 씻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표고버섯은요. 그냥 살짝 이거 지금 말린 거잖아요. 겉에 먼지도 닦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안에도 닦아주시고 뜨거운 물에 불리는데요. 일단 여기 넣었다가 넣고서요. 미지근한데 약간 뜨거운 쪽 물에요. 이렇게 불리겠습니다. 이거 불리실 때 저는 여기다가 삼투압 생각해서 간장 살짝 넣어줍니다. 이 정도요. 너무 맑은 물이면 표고버섯 향이 다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간장 넣어주면서 같이 스며들갑니다. 그 다음 소고기는요. 살짝 헹궈주는 거예요. 이거 뭐 빠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핏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살짝만 진짜 이렇게 그냥 이 정도요. 7초, 8초?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요. 바로 가져가서 키친타올에 핏기 닦을게요. 그냥 간단하게요. 이렇게 그냥 키친타올 올려갖고 물기만 제거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눌러서 물기와 핏기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요. 요 쌀을요. 저희가 반 정도는 으깨줘야 돼요. 방망이 같은 걸로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으깨지면 미음돼 버려요. 죽 하려면 요거 사이즈 한 반 정도니까요. 이런 비닐봉투에 넣으셔갖고 이런 거나 이런 걸로 해서 두들겨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비닐 같은 터지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저는 폴리백에 넣어서 방망이를 두들 텐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행주 덮어갖고 하세요. 자, 요 정도로 깨졌습니다. 자, 좋네요. 자, 여기다 넣어놓고요. 이제 다음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요, 들어가는 게 너무 없어요. 마늘 4개입니다. 오늘 파도 잘게 다져주세요. 반 정도 잘라서 몇 가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자, 요것도 요걸로 담아 주겠습니다. 자, 요거 표고버섯 불려졌죠? 자, 물기를 짜고요. 이렇게 짜 주시고 수돗물에 살짝 헹구어 갖고 옵니다. 표고버섯은요, 그냥 길쭉길쭉 잘라 주세요. 요 정도 두께로 길쭉길쭉하게 잘라 주십시오. 보이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두께로 대부분은 작게 잘라 주세요. 딱딱하니까. 자, 여기 일단 놔 주십시오. 이쪽 접시에. 자, 이제요. 소고기 다져 주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다져 주시면 됩니다. 약간 씹히는 맛도 있어야 되니까요. 한 0.5cm 몇 번만 칼로 이렇게 눌러 주세요. 자, 됐습니다. 접시에 올리고요. 자, 이제 양념 해볼까요? 마늘이요. 자, 여기 한 3분의 2, 여기 3분의 1 이정도 넣어주고요. 파, 자,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요정도. 그 다음에 간장 살짝 넣어주죠. 한 반 큰술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요정도. 자, 여기도 반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참기름 반 큰술 정도 넣어주고요. 여기도 반 큰술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주겠습니다. 자, 표고버섯도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오늘 쌀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양념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죽 만들겠습니다. 불로 가도록 하죠. 자, 오늘요. 저희 쌀은 요만큼밖에 안 넣는데 냄비 큰 걸로 합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는 물을요. 이 쌀에 6배를 넣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게 2컵이었기 때문에요. 2컵에 6배니까 12컵을 넣는 거예요. 불은 중상불 올리겠습니다. 10단계 중에 7입니다. 먼저 참기름 살짝 넣고요. 자, 소리 나네요. 이제 버섯부터 넣고 볶으세요. 자, 마늘하고 파하고 이제 거의 익어가네요. 이때 고기 넣어주세요. 고기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자, 바닥에 막 달라붙습니다. 자, 이때요. 요거는요, 물 넣으면 금방 다시 일어나요. 기름 살짝 넣을게요. 자, 이제 쌀 넣어주세요. 쌀에 수분이 들어가면서 타지 않을 겁니다. 요정도 볶아주면요 고소합니다. 자, 바닥에 있는 것들도 지금 다 벗겨지고 있죠. 자, 쌀뜨물 살짝만 넣을게요. 바닥 긁어내게요. 자, 바닥 깨끗해지죠. 이렇게 내열성이 있는 실리콘을 쓰는 이유는요, 이렇게 바닥 같은 거를 볶을 때 너무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나무주걱으로 하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볶아주시고 있죠. 12컵을 넣는데요, 먼저 자, 첫 번째 한 컵 넣겠습니다. 다 됐네요. 그럼 결국 한 컵 반 정도 된 거니까 자, 이렇게 볶아 줄게요. 어떠세요? 바닥 깨끗하죠? 눌러붙지 않게 자주 저어 줘야 됩니다. 자, 오늘요. 전체가 12컵인데 벌써 넣은 게 2컵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게 1리터니까 요거 두 개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요. 물을 여기 다 넣고 꽉 채웠죠, 여러분? 자, 물 많죠, 여러분? 요게 다 줄어서 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간중간 저어줘서 바닥에 눌러붙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쌀이 한 컵이면 물은 6컵, 쌀 2컵이잖아요? 물 12컵입니다. 자, 끓기 시작하죠. 제가 불을 세게 놨거든요. 끓으면 이때부터 해서 중불 정도로 낮춰주십시오. 이게 중상만 해도 바닥에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중불 정도 해놓으시고 요 거품은 덜어주실수록 죽이 깨끗합니다. 자, 거품은 이렇게 덜어주세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막 저어만 주시고 농도 맞출 때 다시 뱉겠습니다. 불을 세게 한 다음에 끓기 시작해서 딱 15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 딱 됐습니다. 여기 간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색깔은
고기하고 버섯에 들어간 간장 갖고 살짝 살짝 냈고요. 이제 간은 지금 육인데 낮추겠습니다. 이제 꺼야 되니까 3으로 낮췄어요. 여기는요 소금으로 간 맞추시는 거예요. 간 살짝 보고요. 소금 간 할게요. 제가 볼 때 소금을 거의 한 네 꼬집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금 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밥이 삭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금 간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둘 거는요 먼저 뜨시고 난 다음에 소금 간 하세요. 그래야지 밥이 삭지 않습니다. 어디 간 다시 볼까요? 또 쇠숟가락을 넣으면 뭐 삭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장 한 큰술만 넣고서 풀을 끓일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진짜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간장을 좀 넣고 싶어요. 물요 한 반컵만 넣고요. 자, 간장 한 큰술만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색깔 너무 못생겨졌는데 어떡하죠? 죽이 너무 실수했나? 다 섞어도 괜찮네요. 괜찮죠? 막판에 참기름도 한 큰술 넣어서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불 끄겠습니다. 자, 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완전히 그 한국 스타일로 했어요. 파 요만큼만 올려주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올려주고요. 심심합니다. 그 옆에 요거는 한 일주일 전에 만든 제 그 무채김치 있죠. 그겁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한 거 잘 어울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요 무채김치요 아삭아삭해요.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어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요 금방 떠 갖고 올 때마다 너무 싱겁나? 막 이랬어요. 왜냐면 잠깐 맛만 봤으니까 씹으니까 너무 고급스러워요. 거기다가 안에 들어있는 그 표고가요 지금 크잖아요. 충분히 간 베이게 했고 볶고 했잖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무채김치 끝장납니다. 너무 좋아. 다음에는요 좀 더 재밌거나 맛있는 걸 드릴게요. 요리인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